하고 이런 유백이나 어떤 투명한 재생원료 10% 정도를 섞어서 생산을 합니다. 이 재생원료로 다양한 봉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봉투를 생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식품을 직접적으로 담는 그러한 크림백, 소위 말하는 크림백 종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생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송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백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소 많이 쓰는 그런 비닐봉투들인데요. 그렇죠. 기업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비닐봉투도 제작을 해서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가 써있는데요? 다른 나라로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봉투들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봉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 환경에 맞게 각각의 나라에 맞게 수요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비닐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예, 당연히 받습니다. 이 봉투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약간 두껍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때론 날카로운 물건을 안에다 집어넣었을 때 인장력이 이렇게 좋아야 유리하거든요. 이 봉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봉투거든요. 찢어지니까. 요 밑에 보면은 미국 봉투는 좀 얇던데. 한번 학생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려우시키시네. Keep this back. 얼랄랄랄랄라 잘 읽어 나가다가 말문이 확 막혀버립니다. 원래 카메라 앞에 있으면 잘 안 돼요. 애들 이런 백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애들을 가까이 놔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으로 이러한 문구들을 모두 전 해본 아이스데이가 보이네요.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별로 환경이나 문화 또는 법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비닐은 마트에서 많이 보는 흔한 그런 비닐봉투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롤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마트 같은 데서 야채 코너나 식품을 1차적으로 포장할 때 이런 봉투를 많이 쓰죠. 자,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한 손으로? 네. 자, 한 손으로 있는 힘껏 당겨보지만 어떻습니까? 쉽사리 잘라지지 않죠? 네. 자, 뜯기가 힘들죠? 네. 보통 주부님들이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한쪽 손에는 지갑이나 다른 물건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한쪽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착안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그 백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티슈. 자, 비닐백을 보십시오. 아하. 이거 고연마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뭐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른가 봐요. 두 장이 한꺼번에 나오죠? 네. 바로 이러한 불안정성. 주부님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요. 적용을 했습니다. 이 크림백에. 자, 보세요. 자, 비닐팩을요, 너무나 손쉽게 쏙쏙 뽑아내는 학생들. 한장씩처럼 한 장씩. 이건 반드시 한 장을 뽑아내면은 그 다음 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재생필름을 만들기 위한 설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생원료로 만든 이 필름이에요. 아니죠. 이게 비닐봉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공정이죠. 이 압출을 한 다음에 이런 롤 형태로 감아가지고 후공정에서 자르고 길이에 맞게 자르고 조합하고 또 손잡이를 따내므로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료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재생 원료가 들어오면 그렇죠. 본격적으로 필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녹여가지고 필름을 만들면 저러한 롤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롤이 몇 개 정도 나와요? 이 한 포가 25kg니까 약 한 롤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예요? 네. 자, 까만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500kg 정도의 재생 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다양한 비닐을 재가공한 그 원료를 모두 혼합을 하게 됩니다. 이 원료들은 검정색 색깔이 아닌데 검정색 필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원료들만 가지고는 약간 어두운 색은 될 수 있어도 완벽한 까만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첨가물을 2% 내지 3% 정도를 첨가해주는 또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특별한 첨가물인데요. 네, 보이는 모양은 뭐 재생원료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봤던 그 재생원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보기에는 비슷하죠, 아까 봤던 거하고. 네. 근데 이거는 마스타베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필름을 아주 까맣게 하기 위해서 카본 성분이